애기예요. 그렇죠, 얘는 집안에 키우는 애예요. 에? 사슴을 집안에서 키운다고요? 가자. 어머, 가잔말에 따라 나서는 모양새가 강아지 같기도 하고 행여 놓칠세라 부부의 뒤를 바짝 쫓아가더니 아주머니가 집안으로 들어가자 엄마 아무 거리낌 없이 집안으로 발을 들인다. 우와, 어디 그뿐이랴. 외출하고 집에 오자마자 아이고 깨끗하게 발부터 닦고 자연스레 거실에 자리를 잡는데 아이고 아니 무슨 사슴이 집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냐. 좀 신기하네. 나이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얘가 오늘 한 70일 정도 됐을 거예요. 70일? 아, 아기네요 그럼? 예, 완전 아기예요. 우유도 잘 먹여야 되고 우유도 뭐 잘 먹고 늦둥이 하나 봤다 셈치고 이렇게 네. 같이 살고 있어요. 아직 생후 두 달 정도밖에 안 된 어린 사슴이다 보니 부부에겐 늦둥이를 키우는 것처럼 손이 많이 간다는데 특히 시간 맞춰 분유를 먹이는 일은 빼놓을 수 없는 일과가 됐다고. 잠시 기다려. 어, 빨리 달라고 보채는 거예요? 어? 아이고 참. 지금 드신 건 뭐예요? 유산균이요. 유산균? 네. 어. 아니 무슨 사슴에 분유에다 유산균까지. 잠시만 기다려. 어? 행여 먹다 데일까 온도 체크까지 꼼꼼히 하시는데 야 진짜 늦둥이 키우듯 정성이 대단하시다. 저기 가서 먹자. 준비한 우유를 주자. 어이구 어이구 배고팠죠요. 숨도 안 쉬고 폭풍 흡입하는 녀석. 어이구 맛있죠요 맛있죠. 왔어. 참. 그나저나 사슴인 어쩌다 집에서 지내게 된 거예요? 새끼를 이게 6월달에 낳아야 되는 건데 6월달에 못 낳아요. 안 낳더라고. 10월 초 10월 5일에서 정확한 날짜가. 아, 10월 5일에 새끼를 낳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니까. 그런데 애미가 젖을 안 물리고 막 계속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살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불고 나왔고 나왔어요. 지난 10월 예정일보다 늦게 태어났다는 사슴인 어쩐 일인지 어미 젖 한번 먹어보지 못한 채 버림을 받았다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싶었지만 어미 사슴은 사흘 동안 새끼를 돌보지 않았고 그대로 뒀다간 생명이 위험하겠다 싶어 주인 부부가 집으로 데려와 분유를 먹여가며 보살폈다고. 그렇게 주인 부부의 막둥이로 함께 살게 됐지만 녀석을 볼 때마다 아주머니는 마음이 아프죠. 이제 난 새끼인데 엄마한테 젖을 먹어야 되는데 네, 그게 너무 안쓰러워서. 에휴, 어미한테 버림받은 녀석이 안쓰러워 더 애지중지 정성을 쏟으신다고. 그렇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준 아주머니의 사랑에 보답이라도 하듯 사슴인 아주머니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하며 24시간 곁을 지킨다는데 제가 설거지를 하거나 하면 이렇게 가까이 있으려고 이쪽으로 와요. 하지만 문제는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것. 화장실이며 안방이며 장소 볼문 아주머니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니 그야말로 초강력 껌딱지가 따로 없다. 엄마만 쫄쫄쫄쫄 이리와. 게다가 아주머니 한정 껌딱지를 자처하며 아저씨가 오란 말엔 듣는 척도 안 하니 아이고 아저씨 서운하시겠다.